네, 울프 섀도우펌 동영상 강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매듭을 두 개로 먹는 그런 트윈 어렌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뭐 한 개로 이렇게 묶어도 굉장히 이쁜 머리인데 여러분들께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위쪽에다가 하나를 묶고요. 위쪽에다 이렇게 하나를 묶는 그런 트윈 어렌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듭의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두 개로 들어갈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등분을 하신다. 그래서 1등분, 2등분 하셔가지고 위쪽에 묶음 머리를 하나 만들고요. 밑에 쪽에 묶음 머리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부터 만드는 게 쉽겠죠? 그래서 위쪽부터 저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귀 있는 쪽, 이쪽을 이제 이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쪽을 좀 지그재그한 느낌, 저희 예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죠?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갈라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시간 때문에 제가 앞전에 왁스를 살짝 발라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타입 왁스를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발라놓으면 되실 거예요. 네, 발른 티가 많이 안 나죠? 이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위쪽 머리를 묶으시는데 위쪽을 한 번에 묶으면 좀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한 5로 보면은 한 5분의 3 정도만 섹션을 다시 탑니다. 네, 한 5분의 3 정도만 이런 식으로 섹션 분할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좀 타놓을게요. 타놔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묶는 거예요. 이 부분만 묶고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꽁지의 느낌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은 밑에 머리랑 너무 붙어가지고 별로 멋있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꽁지의 느낌을 좀 중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빗을 굳이 사용 안 하시고 손으로만 잡으셔도 충분히 느낌이 나니까 네, 손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런 고무줄 같은 거 있죠? 고무줄로 네, 바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음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갈한 느낌보다는 살짝 어디 하나가 좀 허술한 느낌이 들더라도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자, 위쪽으로 조금씩 빼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볼륨감이 예쁘게 살겠죠? 그리고 밑에도 이제 가발 망이 보이잖아요. 그럼 밑에도 자연스럽게 빼서 망을 이제 감춘다는 느낌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 머리가 기신 분들도 본인의 머리를 묶을 때 너무 꽉 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자분들 머리 꽉 묶으면 저희가 고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고시생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은 이렇게 볼륨감 있게 조금씩 빼주는 작업이 너무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쪽이 이제 끝났어요. 네, 보시면 위쪽이 바로 끝나버리죠? 그럼 밑에 쪽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밑에 쪽 같은 경우에도 왁스를 이제 조금 이제 손에도 좀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웨이브니까 훨씬 더 말을 더 잘 들어요, 머리가. 이것도 이렇게 이쪽을 좀 꽈주시고 이쪽 머리도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꽈주세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묶어버리면 조금 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법처럼 2등분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이것도 묶음이 너무 처지면 별로 안 이쁘겠죠? 살짝 업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요. 이건 일부러 제가 이제 밴드를 다른 색깔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트윈이기 때문에 둘 다 뭐 검정색으로 해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해도 좀 비비드한 느낌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조금 더 이제 니폰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묶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윗머리랑 마찬가지로 잡고서 빼주세요. 자꾸 밑에도 빼주시고
밑에서 빼주시고요. 네, 이런 빼주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발이다 보니까 이쪽을 안 빼주시면 살짝 억대해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빼주셔야 돼요. 옆머리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이제 연결한다는 느낌으로만 연출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이것도 뭐 별로 할 게 없고 꼬리빗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웨이브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우러져요. 이런 컬감이.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네, 스타일이 뭐 이렇게 생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엄두들을 못 내겠지만 이런 웨이브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묶은 머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포인트를 줬으니까 너무 심하게 세우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을 좀 부각시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왁스를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하게만 제가 지금 발랐어요. 그래서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살짝씩만 이렇게 띄워볼게요. 살짝씩 띄워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은 제가 실제로 홍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홍대인가 신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 주변에 이제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갔었는데 아이쇼핑이지만 쇼핑을 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막 가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모토로 삼아서 이 스타일을 나도 다음번 촬영 때 이런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자, 굉장히 좀 가발 하나로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가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보면 우리 여러분들 사용기란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손질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저의 자리가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돌려서 거울을 한번 봐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동양인분 같은 경우에 이쪽 두개골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두개골을 살짝 손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뭐 스프레이를 뭐 굳이 사용을 해줘도 좋고요. 스프레이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만 한번 뿌려볼게요. 살짝씩만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손을 꽈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꽁지라든지 뭐 스타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스타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형태가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것만 살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요즘은 조금 뭐 저희가 특수머리 같은 가발을 만들고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 재현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웃음> 좀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아까 빼먹어가지고 이거는 플러스를 하는데요. 이제 묶음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플러랑 연출하셔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